안녕하세요. 영어 독해 종결자 사권 48번 지문 오늘 같이 풀이해 볼게요. 자, 문장 요약하는 문제입니다. 요약문 먼저 읽고 넘어가 볼게요. The teacher's intellectual authority should be exercised carefully without making individual students A and in a way that encourages them to share their own B. 자, 선생님의 지적인 권위가요. should be exercised. 이제 권위를 쓰다, 힘이나 이런 것을 이제 발휘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exercise가. 그래서 그 권위가 발휘되어야 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뭐 하지 않고 without making individual students 각각 개개인의 학생들을 A하게 만들지 않은 채로 수행이 되어야 된대요. 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exercise 발휘가 되어야 되냐면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만의 비를 공유하게 장려하는 방식으로 선생님의 지적 권위가 발휘되어야 된대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본문에서 선생님과 학생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한 글을 만나게 되겠죠. 읽어볼게요. Bringing a certain intellectual authority into a classroom does not need to silence the more insecure voices of the less confident students. 자, 데려오는 거예요. 특정한 지적 권위를 교실 안으로 데려오는 것이 does not need to silence. Silence가 지금 처수 동사로 쓰였죠? 자, 침묵하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동사로는. 침묵하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꼭. 자, 교실 안에 어떠한 특정한 지적 권위가 들여오는 행위가 반드시 더 약간 불안정한 목소리들, 그러니까 학교에서 조금 덜 자신감 있는 그런 학생들의 불안정한 목소리들을 꼭 침묵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발휘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Correcting the students requires a higher level of sensitivity on the part of the teacher. 학생들이 뭔가를 발표를 하거나 대답을 했을 때 그게 틀려서 correcting, 교정을 하는 거죠. 학생들을 교정하는 것이 요구합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예민함을 요구해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굉장히 예민하게, 섬세하게 다가가야 한다는 거죠. 아이들의 어떤 의견이나 그런 것들을 교정해 줄 때. It does not mean that there is no need to correct, but the correction should not lead to silencing the student. 이것이 된 이하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아이들을 교정해 줄 필요가 없다. 자, 너의 의견도 맞단다. 이렇게 교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이 전혀 그게 아니고요. 자, 그러한 교정이 should not lead to 이어져선 안 된다는 거죠. 학생들을 침묵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필요 이상으로 아이에게 뭔가 주눅을 들게 한다던가 그런 방식으로 correcting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An authoritarian form of correction often prompts even the very brightest of students to withdraw from an uncomfortable situation, let alone those students who are less secure about their own intellectual potential. 자, 굉장히 권위적인 형태의 교정이요. 종종 촉구합니다. 심지어는 가장 밝은 부류의 학생들조차도 to withdraw, 이렇게 주춤하고 물러서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서? 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에서 선생님이 학생이 뭔가 말했는데 그게 틀렸다고 해서 엄청 화를 낸다던가 굉장히 권위적으로 이제 뭔가 교정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주눅들겠죠, 학생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밝은 학생도 그러고 let alone 같은 경우는 뭐뭐는 말할 필요도 없이라는 뜻인데요. 가장 밝은 학생들조차도 저렇게 주춤하게 되는데 평소에 조금 또래보다 자신의 어떤 지적인 잠재력에 대해서 덜 이제 자신감이 있었던 그런 학생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이 학생들은 엄청나게 주눅들게 되겠죠. 가장 밝은 학생들도 주눅들게 되니까. It also kills the willingness to entertain more risky interpretations. 자, 그리고 이것이 뭐였죠? 선생님이 너무 권위적으로 아이들의 의견이나 발표 같은 것들을 교정할 때. 자, 이것이요 또한 의지를 죽여버립니다. 어떤 의지냐면 좀더 risky, 위험 요소가 따르는 그런 해석을
이제 그런 해석을 가지고 이제 약간 발칙한 상상 같은 거죠. 즉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엔터테인, 즐겁게 시간을 보낼 의지를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창의력 같은 게좀 줄어들 확률이 높은 거죠. Instead of simply accepting any interpretation just for the sake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it is most advisable to question the student about how he or she arrived at their interpretation. 자, 그러니까 학생이 뭔가 허무맹랑하다거나 좀 생뚱맞은 어떤 의견을 냈을 때, 자, 단순히 그것을 정말 그냥, 그래, 네 말도 그럴 수 있겠네 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어떤 해석이든 받아들이기보다는, 무엇을 위해서? 단지 그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모든 것을 yes, yes 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자, 가장 권장된대요. 뭐 하는 게? 질문을 던지는 게. 그 학생들에게 어떻게 그 혹은 그녀가 그들의 독창적인 해석에 도달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가장 권장되는 방식의 교정이라는 거죠. This approach creates a community of thinkers who demonstrate that what is at stake is not the superiority of the opinion based on the hierarchy of the other, but a realization that we belong together in our investigating the matter in question. 자, 이러한 접근은요, 만들어냅니다. 공동체를요.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자, 근데 이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증명하죠.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what is at stake, 지금 중요한 것이 우월성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애들이에요. 의견, 그러니까 이 저자의 어떤 위계 질서에 기반한 누구 의견이 맞고 누구 의견이 틀리고 이런 우월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a realization, 깨닫는 것이더라. 자, 무엇을 깨닫냐면요. 우리가 함께 속해 있다는 거. 우리의 이러한 이 질문에 붙여지는 학습 목표, 학습 주제 같은 것들이겠죠. 이런 the matter in question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속해 있었다라는 깨달음. 그것이 what is at stake라는 점을 그것을 what is at stake is a realization that 이하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그 thinkers들의 커뮤니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러한 접근 방식의 교정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빈칸을 채워볼게요. 자, 선생님의 지적 권위가 발휘되어야 되죠. 아주 세심하게. 뭐 하지 않고 아이들을 사일런스하게 만들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침묵하게 만들면 안 된다. 뭐 주눅들게 만들면 안 된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사용되었었던 어휘가 바로 나와 있네요. A에 withdrawn. 주눅들게 만들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발휘되어야 된다? 학생들이 자신들만의 비를 공유할 수 있게 장려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자신들의 어떤 interpretation이라고 본문에서는 나왔었는데요. 이걸로 바꿔 쓸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understanding. 바로 보이네요. 이해, 해석. 자, 1번이 정답입니다. goal 안 되고요. 성취 안 됩니다. insecurity, feelings. 뭐 좋은 내용이지만 아니고요. 자, A와 B가 정확하게 맞는 것은 1번 선택지가 되겠습니다.